겨울은 긴팔을 입어야 된다. 여름은 무조건 탑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따지지 않고 많이 참. 나를 가장 우아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자, 저희 르블랑에서 이번에도 이벤트 진행할 건데요. 저희 르블랑에서 준비한 이벤트 우리 피팅비 무료 이벤트 또 두 분을 추첨을 할 거고요. 저 아래 하단에 보시면 저 피팅비 무료 이벤트 내용 다 적혀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르블랑 에너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유튜브 내용은요, 이번에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인데 봄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어떤 스타일을 입어야 될지 이게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니까 오프숄더 드레스가 과연 그 추운 겨울에 어울릴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절에 따른 드레스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 계절에 따른 야외의식, 실내배 웨딩드레스를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본식 날짜가 정해지신 신부님들은 우리 르블랑 웨딩 에드나쌤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봄에 우리가 걸맞는 드레스는 약간 가볍고 소재가 산뜻한 느낌, 특히 뭐 오간자 실크, 그다음 얇은 미카도 실크, 그다음 도비 실크, 이렇게 세 가지의 소재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야외 예식에서는 시폰 소재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좀 더 하늘거리고 더 찰랑거리는 소재. 또 봄에는 저희 로맨틱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신부님들한테는 저는 레이스 소재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맑은 비즈, 그다음 약간 좀 더 가벼운 튤 소재라고 하죠. 저희 르블랑의 장점이 치마 A라인에 보면 은은한 펄이 들어간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투명하지만 은은한 펄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우아해 보이고 봄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오간자 소재라든지 튤 소재 또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요즘 많이 찾으시는 민소매, 나시 이런 형태도 드레스도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소매는 너무 길지 않게 짧은 반소매 정도가 5분은 조금 가을 예식이고요. 반소매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탑드레스를 또 봄, 여름에는 많이들 찾으세요. 아무래도 봄이나 여름 같은 데는 조금 더 화이트한 느낌이라든지 좀 더 백아이보리 색상에 조금 더 밝은 그리고 좀 투명한 소재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잔잔한 비즈나 조금 알이 크지 않고 작은 비즈로 가벼운 소재의 베일을 해야 우리 베일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베일을 날려서 찍잖아요. 그럴 때도 훨씬 더 소재가 가벼우면 좀 더 산뜻한 느낌이 있으세요. 봄이랑 여름이랑 뭐 특별하게 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봄 예식, 여름 예식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면 봄은 5월에 신부님이고 일단 여름은 7월, 8월 좀 더울 때 신부님이신데 봄은 아무래도 좀 꽃이 피고 약간 좀 화이트한 느낌의 꽃장식이 많은 디자인을 좀 더 선호를 하고요. 여름에는 좀 맑은 화이트 크리스탈, 맑은 비즈나 아니면 좀 더 소재가 더 가벼운 오간자, 시폰, 도비 이런 쪽으로 좀 더 차르른 떨어지는 소재를 많이들 추천하고 있어요. 좀 가을은 좀 살짝 따뜻한 느낌의 컬러로 추천하는데요. 약간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또 가을에 대부분 소재들이 좀 무난한 게 어울리지만 좀 우아한 느낌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요즘 자가드 실크 보셨죠? 원단 위에 문양이 들어간 패턴이 이제 같은 꽃 모양도 있고요. 좀 디자인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소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실크 소재를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좀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베일도 좀 짧게 뭐 숏베일, 그다음 중짜리 베일 약간 우리 엉덩이 정도 아니면 허벅지 위치 정도 그런 거는 약간 머메이드 실크를 입었을 때 짧게 연출하는 분도 많고요. 베일을 하고 리본을 한다든지 이렇게 원단으로 된 밴드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을의 그 무드한 느낌을 좀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도 많이들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겨울 예식 앞으로 다가오는 저희 르블랑도 10월, 11월, 12월이 예식이 진짜 정말 올해 너무 결혼식이 많아서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들로. 그렇지만 겨울에는 이제 야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긴팔 소재를 찾으신다면 레이스로 된 요즘 불망 레이스라고 해서 우리 저희 르블랑은 또 프랑스 소재의 레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조금 레이스 위에다가 잔잔한 크리스만 뿌려놔도 진짜 너무너무 특별하고 약간 귀한 느낌의 드레스가 되고요. 나를 가장 우아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미카도 그다음에 오간자 시크 이렇게 같이 추천을. 오간자는 항상 정말 무난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따지지 않고 많이 찾는 디자인이라서
제가 이제 아주 많은 디자인을 뽑고 있으니까 계속 신상 드레스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겨울에도 오프숄더를 많이 입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실내에서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장점인 어깨선, 어깨 라인이 예쁜 분들은 사실 오프숄더는 실내에서 요즘 다 따뜻하게 히터 다 나오고 있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에어컨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꼭 겨울은 뭐 긴팔을 입어야 된다, 여름은 무조건 탑이다, 사실 이런 거는 많이 없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신부님이 딱 드레스를 입어봤을 때 나와 잘 어울리는 거, 그리고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피팅을 오셔서 다양한 넥라인, 긴팔, 반팔, 오프숄더, 민소매 이렇게 다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 맞는, 계절감에 맞는 디자인을 한번 입어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또 겨울에 시계 우리 신부님들이 오프숄더 느낌이 조금 난 추워 보이는 것 같아 하면 우리 르블랑의 이번 신상 미카도 실크에 보면 오프숄더지만 5부 정도 기장이 된 디자인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미카도 소재를 입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계절별에 따른 웨딩드레스를 좀 추천을 한번 드려봤고요.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식이 이제 워낙 예식이 많다 보니까 계절별에 따른 드레스가 뭐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저희 르블락은 SS, 그 다음 FW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화보를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 겨울에 하는 신부님들을 위해서 신상을 좀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궁금한 거, 아, 저는 어떤 체형에, 어떤 이런, 이 계절에 이런 스타일을 좀 보고 싶다, 입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우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한테 DM이라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거기다 답변을 다 드리고요. 저희 르블랑 카카오 채널이 있기 때문에 채널톡으로도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 르블랑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